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강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체계도입니다. 자, 기본계획의 어떤 위치가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요 계획의 성격이죠. 성격 보시면요, 일단 어휘부터 나옵니다. 이건 하나의 도시죠. 특별시, 광역시, 시와군,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요, 뭐 인구, 산업, 정책, 교육, 문화, 환경 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도시 단위에서의 어떤 장기적인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는 종합적인 비전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입니다. 이걸 다 미리 예정을 다 해둡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잘 보시면 이 도시가 장차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틀을 잘 볼 수 있어야 앞으로 중개사업을 해도 큰 어떤 성공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성격입니다. 장기 발전 계획이죠. 그래서 이것도 당장 지금 현실적인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가지고도 행정 쟁송적이는 못한다랍니다. 하지만 그들 도시 안에서 하위 계획을 세울 때는요,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서 이제 상세한 어떤 실천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 계획 틀 속에서 각종 어떤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만약에 이 계획도 이 실천 계획들이 기본과 맞지 않다. 그러면 기본 계획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또 알아주십시오. 또 이것도 보시면 이 계획입니다. 계획의 수립 기준이죠. 항상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이 표현도 같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기본 이용 수립을 해야 된다. 업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들은요, 그들 관할구역에서 수립을 하게 된다. 업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또 원래 세울 때는 그들 도시 내에서만 기본 계획을 세운다가 기본 원칙인데, 옆에 있는 도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서 우리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리 사전에 인접 도시들과 협의가 되어지면 그 도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포함이 되어도 협의사항을 반영해서 단독으로 수립하지 기본계획은 공동수립이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자, 또 수립한 계획들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도 단위에서 시와 군수는 수립한 기본 계획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더라 합니다. 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급에서는요, 직접 스스로 계획을 확정하지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하지는 않는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알아두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모든 도시는 수립을 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참 잘 들은 사항이 있죠.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의 수립 업무가 면제되는 시와 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시험에 참 잘 들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수도권 안에 위치하면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위치하지도 아니하면서 또 동시에 광역시와의 경계에도 같이 붙어있지도 아니하면서 또 동시에 인구도 10만 명 이하인 그런 시와 군은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넣어야 됩니다. 한 개 빠지면 안 됩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고 또 보시면 인구도 10만 명 이하 세 개 동시에 갖추고 있는 시와 군을 때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잘 뜨는 문장입니다. 자, 또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 그 시와군인데 이 시와군의 모든 지역이 다 포함되면서 이 시와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상이 이미 광역에 반영되어 있다. 그럼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이제 같이 참고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요, 이것도 수립 주기 또 실력이 없습니다. 없지만 수립을 한다라면 이것은 5년마다 검토를 한다라는 또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주기는 없지만 수립하면 5년마다 검토해서 계속 개정을 해줍니다. 또 당연히 상위계획이죠.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여기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당연히 하위계획들의 지침이 된다.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시면요, 절차가 또 나오죠. 당연히 수립하는 계획에 절차가 있습니다. 수립할 때는 항상 모든 계획들이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해야 됩니다. 또 이 경우도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는데 이것이 공남이 아니고 공청회죠. 공남이 아닙니다. 공청회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회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할 때 보시면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되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직전 5년 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라면 생략도 가능하다. 해서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적어도 승인하거나 또 확정할 때 보시면, 자,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하죠. 해서 송부해주면, 공람을 통해서 기본 계획을 널리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기본 밟게 되어 있다 합니다. 기본이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드는 상이니까 이 정도 한 페이지 있는 상들을 딱 정리해주시면 한 문제 아무런 문제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0페이지 가십니다. 참 중요한 계획이 나오죠. 바로 도시, 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 발전 계획들, 광역 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 그 실천이 필요할 때 바로 중요한 이런 식의 내용들 다 실천을 쫙 하는 바로 도시, 군, 관리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보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도시와 군 단위에서 토지를 지금 당장 개발, 정비, 보전, 관리한다. 라는 중요한 계획이 등장을 하고, 바로 공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확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큰 문제가 없다 보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성격이 무엇이냐? 여기부터 나옵니다. 하나의 도시죠. 도시니까 도시 특광 시와 군 단위에서 지금 당장 토지를 개발을 한다. 정비를 한다. 보전을 위해 사용 계획이다랍니다. 지금 당장 개발 하거나 정비하거나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당장 세워지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권리도 발생되어지고 어떤 다른 의무도 발생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건 요 계획을 가지고는요, 구속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행정 쟁송 제기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하지만 혼자만 되겠죠. 아마 한 마을 주민들 몇천 명이 가야 어떤 쟁송에서 성사할 수 있겠죠. 보통 혼자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권리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집행이 발생하고 행정 쟁송의 제기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수립을 한다 하면 이 수립한 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 명문의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또 신료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보면 다른 법에 보시면 관리 계획은 결정이 딱 되었는데 어떤 지형도면 고시가 일정 시간 내에 나오지 못하면 실려된다는 신료 조항이 다른 법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가 딱 되어지면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하는데 요 고시가 결정 고시 2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실려된다라는 말이 다른 법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도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그럼 상세한 내용들을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입니다. 보시면은요. 자, 그 내용이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이 바로 우리 토지 용의 전체 다이다.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토지 용도 지역에 관한 지정 변경을 위해서 계획을 위반 결정합니다. 또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이용 제한을 위해서 용도 치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이걸 통해서 결정합니다. 자, 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있는 그 제한들을 또 다른 목적에서 제한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 구역을 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용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요한 사항들 지정 변경들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합니다. 또 각종 어떤 지역에서 기반시설,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한다 할 때 그 시설에 관한 종류, 위치 등을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들 다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기본 원칙입니다. 또 지역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상세한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 그 상세한 일부 장소 구역 결정과 상세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다 보시면 도시관리로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 별도로 용도구역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과 구역 계획 수립도 보시면 전부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확대되어서 공부의 전반을 다 형성을 쭉 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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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 정, 지, 립해서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위반 결정이 되어서 토지 이용이 확정되어서 개발 정비 보전되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다 파생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상세한 절차가 쭉 나오죠. 글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한 칸에 다 담기 어려워서 이제 전체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먼저 위반을 한다라죠. 계획을 위반한다. 그래서 법처럼 권리 의무가 나오니까 위반을 한다 합니다. 요 위반의 기본 원칙이죠. 원칙은 그 도시의 관리계획이다. 도시에서 위반한다. 특광, 시장, 군수가 그들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 위반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인접하는 도시 관할구역이 포함이 되어서 위반이 될 수가 있다랍니다. 옆에 있는 도시 관할구역 그 전부나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위반이 될 수 있다랍니다. 자, 그거 하려면 미리 사전에 그 도시와 협의가 되든지 또는 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미 반응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 요 포함이 되어진 이상의 실천을 위해서 직접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위반할 때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요 밑에 보세요. 턱 내보세요. 자, 이때 보시면 인접 도시가 포함이 딱 되었어. 그러면요, 혼자 단독 위반을 못 합니다. 이 경우는요, 공동으로 같이 위반하거나, 이 경우는요, 자, 또는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공동 위반 등이 지금 안 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그 지역이 시와 도 간의 어떤 설정이면 장관이 같은 도 내의 시와 군이면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을 해준다.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위반하면 이제 그 도시에 산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는요, 도지사나 국토장관도 위반에 참여할 수,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 수립한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또는요, 국가기관을 위해서 각기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개 이상의 시와 도에 또 시와 군에 걸치는 어떤 용도제 문제나 또 사업장 시행할 때 보시면 직접 위반도 가능하다랍니다. 자, 또 도시에서 위반한 사항들이 상위 계획과 맞지 아니할 때는 도지사 장관 둘 다 보시면 조정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안 따른다랍니다. 그러면 강제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위반도 할 수 있는데 요 경우는 국장만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또 기준 보시면 당연히 상위 계획들에 들어맞도록 위반을 해야 됩니다. 자, 또 만약에 맞지 않는다랍니다. 그러면 국토장관과 도지사가 기한을 정해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안 따를 때 국토장관일 때만 강제 조정 위반이 가능하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번에 동시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규모나 또 계획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위반을 또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특례편 보시면요, 동시위반 나오죠. 원래 원칙은 상위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위반한 데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조속한 위반이 필요할 때는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같이 동시에 위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 제한상의 상당히 시험에 잘 뜨고 있죠. 참 중요합니다. 자, 위반은 행정청에서 위반합니다. 하지만요, 자,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위반권자한테 위반해달라고 위반의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반되는 모든 사항을 다 제한은 못해. 그래서 제한되는 사항들은 또 제한받습니다. 이 말은요,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 그 다음에 개발 진흥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지원지구 이거 하고요,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목적의 어떤 수립일 때 보시면 제한 가능하다 해서 기지개용입니다. 기반시설 정비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위반 제한, 또 공과 물류 즉 산업유통에 관한 개발 지정지구, 또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 있던 목적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의 위반도 제한도 가능하다 해서 기지개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한할 때 마음대로 못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그 시설 부지에서 토지 면적의 5분의 4 주민의 동의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토지 면적에서 3분의 2의 소유자 주민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절차 보시면요, 제한을 한 대에서 다 위반 안 해줍니다. 제한이 있으면 45일 안에 위반에 반응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또 필요할 때 30일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 또 위반이 참 되었어. 위반이 참 되었는데 위반에 드는 비용입니다. 제한 통해서 위반이 딱 되었어. 그러면요,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위반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할 때는요, 위반하듯이 제한해야 돼. 그래서 제안서뿐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해서 해야 위반 제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산업유통개발 전주구 위반 제한할 땐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 무엇이냐?
일단 그 너무 크거나 작으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작지 않다. 1만 이상. 너무 크지 않다. 3만 미만 되는 장소에서만 제한 가능합니다. 자, 또 보시면 그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어딥니까? 유보 용도죠. 요 장소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20% 이하 범위 안에서 보전 관리 지역도 일부 포함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요 전체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차지할 것을 요구한다. 라는 부분도 같이 딱 보시고 요 틀에서는 한 문제 반드시 시험에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요. 10페이지에 근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러면 입안할 때의 절차가 또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입안할 절차. 이것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절차입니다. 역시 기초조사를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요. 주민 의견 청취가 다른 앞선 계획들은요. 공창회에서, 여기서는요. 공남, 공구에서 일남, 공남을 시켜서 의견 청취한다. 그래서 공남이지 공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 공남할 때 보시면 그 모든 의견 제출이 쭉 되어오시면 요 공남 기한 14일 주거든요. 14일 이상인데 요 기한 끝나고 나서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이제 통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또 이 타당한 사항들은 다 반영을 또 해야 돼. 반영시킨 그 사안들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또 재공남을 또 한다는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여기서 또 지방의회 보냅니다. 지방의회. 그러면 지방의회는 모든 사항들 다 의견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 해서 보시면 토지 용도제 문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에 관한 문제, 또 요 광역 시설이거나 또 중요한 기반 시설 설치할 때만 지방의회 보냅니다. 그러면 이 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할 때도 보시면 이 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용용용 기반시설, 용용용기까지만 지방의회 보낸다. 아시고요. 또 보낼 때 보시면 30일이 아니고 의견 제시기한 정해서 보내주면 의견 제시기한 요 안에서 의견이 나와야 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절차도 이제 확대해서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넘어갑니다. 자, 이번 했죠. 그러면 이제 결정을 또 해야 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결정 절차가 나옵니다. 자, 결정을 또 합니다. 결정하는데요. 결정권자입니다. 원칙은 보시면 시, 도, 시, 사가 지장군수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결정한다. 그런데 시 중에서 대도시는 또 직접 결정한다가 뜹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직접 입안했던 사항들 직접 결정합니다. 자, 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문제죠. 직접 결정을 다 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시가조정구역, 이것도 이제 국장이 결정하죠. 원래 원칙은 시도의사라는 원칙인데 국가계획상 연계 필요할 때만 국장이 결정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것은 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중앙정부 결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군수는 대부분 사항들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신청하지 않고 직접 결정한 사항이 또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 문제,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 있던 그 목적을 지구단위 기구로 대체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직접 입안 결정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뜨면요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결정할 때 절차입니다. 협의 심의하죠. 항상 결정할 때 협의 심의합니다. 심의가 보통은 도시계획의 단독 심의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이 뿐 아니고 건축 전문가 건축위가 와서 같이 공동 심의한 사항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직접 공동으로 하는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공동 심의한다. 항상 체크해 주십시오. 자, 했으면 직접 발표 고시하죠.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한 다음에 성부에서 열람을 시킨다랍니다. 자, 이렇게만 딱 보시고 요 파트는 이제 넘어가시고. 자, 이제 거기 오른편 보시면 나오죠. 결정 고시 효과 참 중요하죠.
자, 일단 결정한 사실들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냐 합니다. 결정 고시했습니다. 결정 고시한 그 사안을 누구나 보기 쉬운 바로 지형 도면에다가 따로 작성해서 고시한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그 단어도 아닙니다. 지형 도면 까지 작성해서 고시한 그날부터지 결정 고시한 날 또는 그 다음 날 아닙니다. 지형 도면 작성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쪽 효력과 관계없는 또 상반되는 공사나 사업이나 착수한다가 있어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만약에 유용시설 금지했는데 유용시설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어. 하지만 시수라 부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결정일 때는요, 착수자들 할 수 있어. 하지만 결정고시 3개월 내에 신고하라. 라는 부분도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누가 할 것이냐 합니다. 요 지형도면은 입안했던 자, 입안권자들이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형도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들이 고시해준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시장 군수 일대만 보시면 작성한 지형 도면을 도지사한테 승인받습니다. 받아. 하지만 이 경우도 지구단위 계획 관련되는 문제는 직접 작성 고시를 또 직접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 자주 질문에 응급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12페이지로 이제 가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그제 내용들을 배우십니다. 내용들 쭉 배우십니다. 자, 첫 번째 항상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개발하든 정비하든 보존하든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토지의 종류죠. 토지의 용도 지역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자, 전국의 뭐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쭉 되어져 있는 중요한 토지 1차적인 이용자이죠. 용도 지역입니다. 절대로 중복될 수는 없다라고 하죠. 결정이 딱 되어지면 건축물의 용도와 그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제한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X는 이제 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용도지의 구분, 이것은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기본 다 아시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1, 2, 1, 2, 3, 준, 중, 1, 6은 전일,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해서 21개로 세분이 쭉 되어집니다. 목적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해당 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법적인 상한선이나 결정이 쭉 되어진다라 하죠. 이것도 암기를 당연히 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죠. 자, 지금 다 하실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의 상한선이 있고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350, 1500, 1300, 1300, 900, 3, 3, 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의 상한선이 다 있습니다. 기본 반드시 외워두시고 요 상한선 순서 문제 치면 잘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보시면 요것이 나오죠. 요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이 있지만 요 상한선을 특정 장소, 일부 장소에서 완화, 조정해주는, 완화해주는 특별한 지역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요 지역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연녹지에서 개발진영지구다. 비도시에서의 개발진영지구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자연공원이다. 취락지구다. 농공단지다. 공업지역 내에서의 산업단지다. 랍니다. 그래서 개개수 자치농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3, 4, 4, 6, 6, 7, 8로 완화되어진다. 자연녹지가 원래 20%입니다. 20%. 인데 개발지능이면 30% 준다. 비도시 대부분 다 20%입니다. 그런데 개발이면 40% 줍니다. 자, 취락지구 농공단지 등입니다. 그러면 20%입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시골마을은 60% 줍니다. 또 시골 농촌의 농공단지는 70% 줍니다. 공업지역과 777, 70%인데 산업단지면 80% 줍니다. 그래서 요러한 특정한 장소는요, 건폐율이 조정, 상향이 쭉 되어집니다. 자, 또 있습니다. 개수자농이 있다 보면 개발, 진영지구, 비도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농공단지입니다. 그러면 용적률도 따로 있지만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180%, 150% 상향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근간의 시험에 잘 뜨는 상황이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볼까요? 자, 이런 부분, 특례. 특례가 또 지문에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특히 근래에 보시면 나왔던 지문들이 보시면 요 4번 지문이 3번 나왔었죠. 한옥 마을 보전, 차압능 거리 조성,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설정 목적의 지구단위 개구이다. 하여튼 주차장 조항을 다 100% 완화해 준다. 3번 나왔습니다. 자, 또 5번 또 나왔었죠. 도시 지역 안에서 개발 친형 지구인데 지구단위 개구로서 높이 제한을 120% 완화할 수 있다.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6번, 7번.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을 세웠다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부합되게 건축하면 용적률을 25% 더 주죠. 120% 올려준다. 그 다음에 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는 성장관리 방향에 맞게 건축을 딱 하면 용적률을 10%씩 더 올려줍니다. 원래 40%인데 50%. 그 다음에 이쪽은요, 20%인데 30% 이렇게 완화된다.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 아시고요. 9번, 10번 딱 보시면, 우리 방재지구 안에서 보시면 건축할 때 재해 예방시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녹관 농자이면은 건폐율을 150%, 추상공업적은 용적률을 120% 완화해준다. 이 문장 다 중요한 사항들이죠. 반드시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자, 또 넘어가시고요. 그 가운데 밑에 보시면 또 두 가지 또 박스가 보이죠. 그것도 자주 언급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면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도관용자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해안가에 매립지역에 보시면 참 많이 단성이 쭉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요 용도지역을 정할 때까지는 일단 제일 센지한받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제안을 합니다. 자, 또 우리 도시는 주상공록으로 관리는 보생계로 세분되는데 세분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요, 보전자 붙는 녹지, 보전자 붙는 관리에 준해서 제한받는다. 참 자주 언급하는 상이죠. 또 밑에 보십니다. 도시 지역 내에서는 농촌길 옆에 보시면요, 접도구역에서 건축 못하는 곳이 있어. 이런 건축 못한 접도구역은 도시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농지를 도시도 있어. 주상공업적의 농지 있습니다. 그 땅들 매입할 때 농지적 증명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녹지 지역은 또 필요해. 그런데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녹지는 필요하다. 란 말이죠. 그러니까 녹지는 필요한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위에서 임시로 짓는 농지는 필요가 없다. 란 말이 이것도 포함이 딱 되겠죠. 그것도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시고 이제 13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이제 또 용도지역 상세한 또 사항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의 지정입니다. 기본 원칙은요,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결정권자, 국토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에서 결정합니다. 지장군수는 결정을 못하고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 도시관리계 결정한데, 요 결정의 지정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요 관리계획 아니어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보시면 이제, 일단은 보시면은요, 또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21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있지만요, 주상공녹지가 세분되어 있죠.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 지방 조례에서 추가 세분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주상공녹지의 추가 세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공유 수면 매립을 딱 합니다. 할 때 그 목적이 인근 토지와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립 공사 끝나고 준공 검사 받는 이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용도 지역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례, 특례. 그런데 같지 않거나 또는요, 인근 토지 두 군데 이상 토지에 걸쳐서 매립되었다 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요, 결정할 때까지 바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제한받습니다. 자, 또 이번 사항이죠. 다른 특별법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항어 산택전입니다.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또 택지개발지구, 또 전원개발구역 발표가 딱 되어지면 요 발표한 순간부터 도시적으로 용도가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랍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항만 같은 경우에 이 도시 지역에 연접되어져 있는 공유 수면 위에 결정이 되어진 항만 왕국입니다. 또 산업 단지 중에서 농공 단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지역 변화가 없습니다. 또 전원개발 사업 쪽에서 송전소 변수나 수력발전소는 또 제외한다. 이런 부분 또 체크를 꼭 해놓으실 중요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관리지역 특례. 우리가 관리지역 가시면 농가산이 참 많아. 관리지역에서 농업진영지역이 지정이 딱 되었다. 그러면요, 해당 지역은 전부 다 농림지역이 되고요. 자, 보전산지다. 그러면 관리, 저기, 농림지역이 된다가 원칙이야. 그런데요, 보전산지일 때는 멋진 산임은 따로 구분해서 따로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농업지정지역이면은 농림으로. 하지만요, 보전산지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 또는 자연보전지역 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놓으실 상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보시면 자, 우리 그 밑에 왼쪽 밑에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결정이 딱 되었다. 그러면 용도 지역별로 건축 제한, 건물 용도, 건축물 종류를 결정을 쭉 해줍니다. 자, 다 대통령령입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 특히 요 이번 3번이죠. 농업진영지역 토지는요, 농지법 제한받습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제한받아. 이것이 다른 특별법에서 제한하는 특별한 지역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죠. 건축 제한 방식입니다. 해당 용도 21가지 지역별로 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해줍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건축을 못해요. 하지만 반대로 준준상계입니다.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요, 준공업지역, 또 상업지역도 다 포함됩니다. 준중상, 또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준준상계에서 요 7개 용도 지역들은요, 반대입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건축할 수 있는 것이면 거의 못합니다. 하지만 요 지역들은 할 수 없는 걸 피하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좋은 곳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준준상계는 건축금지 대상을 열거한다. 아, 체크하십니다. 자, 또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할 때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들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도로 설치하고 철도 공사할 때는 용도 구역 제한을 받습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보시면요, 이제 14페이지입니다. 용도 지구죠.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에 있는 그 제한들을 일부 장소에 또 다르게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지구를 또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용도지구. 자, 이것은 이제 또 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